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선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왔는데요. 항상 이제 뭐 어릴 때야 아픈 데도 없고 그냥 즐거운 마음에 걱정도 없이 탔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도 생기고 또 관심도 받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기대에 부응을 해야 돼서 많은 부담감도 많이 느꼈었는데요.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는 항상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아, 이게 운동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목표든 자기 꿈이든 간에 힘든 과정은 누구나 있구나라는 걸 항상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수 경기를 나가기 전에도 컨디션이 아무리 좋아도 안주할 수가 없고 항상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예상을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뭐 많은 분들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꿈을 갖고 가다 보면 항상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잘 뛰어넘어야 그 목표가 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꿈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고 자신감 있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